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뉴스 해미리주원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9월 28일에서 10월 4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가 들어있냐면 민속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들어있죠. 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이지 말자라는 어떤 나라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장소에서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뭐 대충 보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이거나 명절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그런 지점에 아마 이 타로 뉴스를 보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을 바람이 불고 이제 정말로 추석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점점 깊어가겠죠. 자, 그래서 올해가 온통 코로나라는 어떤 것 속에서 이제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점성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9월 29일이 되게 되면 지금 별이 지금 천칭자리로 넘어갔거든요. 자, 천칭자리에 넘어가는 순간이 사실은 추분의 기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의 기점이 돼요. 점성학도 보면 황도 회기의 어떤 것을 따라서 그 천칭자리에 들어갈 때 가을의 시작점이라고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칭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가을의 시작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9월 29일에 이제 9월 20 이제 20 며칠에서 10월 20 며칠까지가 천칭자리가 되게 되죠. 우리 지금 별자리가 거기서 머물고 있죠. 태양이.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9월 29일 날 토성이 이제는 순행을 합니다. 계속 역행을 했다가 이제 돌아서서 이제 멈췄다가 잠시 이제 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토성은 물병자리를 향해서 계속 가겠죠. 자, 가게 돼 있고 그래서 순행을 하게 될 것이다가 사회적인 약간 현상의 변화가 오겠죠. 그렇게 되고 다음에 9월 29일 날 또한 화성과 토성의 사각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반발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는 어떤 사각의 각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금 뭐 집회에 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조금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0월 2일 날 원래 추석은 10월 1일이 되죠. 1일이 되고 10월 2일 날 만월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월이 됨으로 해서 양자리 구도에서 이제 만월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새벽 6시경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양자리의 만월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지난해에 양자리 만월이 일어났을 때 봤는데 약간 달이 좀 빨개요. 양자리 자체가 불의 기운이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빨간 느낌이 드는 그런 달이 보일 거다라는 생각인데 제가 하늘을 관찰하고 있지만 어떤 데는 틀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만월이 되게 되면 그 달과 지구가 달이 굉장히 지구를 땡기는 그 인력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물도 우리가 딸려가면서 물이 쑥 올라오면서 우리가 물이 굉장히 많아지죠. 만월이 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으로 보게 되면 거의 우리가 그때 밀려오는 물의 어떤 형태가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달의 인력에 의해서 달이 우리 지구를 끌어당기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니까 또 우리 인간이 70%가 감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의 변화가 유달리 만월이 될 때 많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범죄 확률도 높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술을 마실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의 정신적인 작용에 대해서는
달이 많이 작용력이 크죠. 그래서 명절 뒷날이고 마늘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감정적인 면을 조금 너무나 업되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어쨌든 마늘이니 여러분들 감사기도 하시면은 또 달님이 우리의 인력을 우리를 잡아당기는 기간이니까 감사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면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게 10월 2일 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4일이 되게 되면 이제까지 역행하던 명왕성이 이제 순행을 하게 됩니다. 명왕성도 또한 인간의 의식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주는 별자리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약간 재편되는 듯한 어떤 영향력이 제가 볼 때는 이거 명왕성 영향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명왕성이 이제 순행을 하게 됨으로 해서 이제 역행을 하는 것보다는 순행을 하는 어떤 별자리들이 사실은 훨씬 더 좋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명왕성이 순행을 하게 됨으로 해서 아마 조금 어렵던 일들이 조금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 명왕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먼 거잖아요. 그래서 점성학에 따라서 고전 점성학에서는 명왕성을 사실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어떤 점성학의 심리 점성학에서 명왕성을 인정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의 의식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명왕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지금 서로 약간 반목하는 세계적인 반목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잘 풀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만월은 어쨌든 우리가 10월 2일이 만월이라고 했는데 만월은 물이 차오름으로 해서 신월보다 제가 볼 때 만월일 때 기후 변화가 조금 더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한 이번에 해봤어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쨌든 별자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이것을 보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계속 가지고 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거기다가 신월 마늘은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달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위성이죠.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감안하시면 돼요. 그리고 달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자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별자리별 타로 운세 추석이 가까웠죠. 그래서 송편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어쨌든 떨어져 있지만 좋은 어떤 분위기가 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자, 그 행복한 한가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별자리별 타로 운세 양자리부터 해서 9월 마지막 주와 10월 첫째 주인 9월 28일에서 10월 4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 지금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리부터 자, 양자리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양자리분들의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여기 예쁜 빨간 루비와 같은 에이스 완즈가 뜨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생각이나 기획이나 그리고 사랑이나 새로운 것의 출발을 의미하는 카드가
에이스 완즈가 떴어요. 그래서 약간 시초적인 의미가 이번 주에는 있을 것이다. 직업이든 아니면은 생각이든 사랑이든 어떤 면에서 공부든 어떤 면에서 시초적인 의미의 어떤 시작이 이번 주에 이번 주를 알리는 그런 어떤 총운의 카드로 들어와 있고요. 다음에 금전적인 카드는 스트렝스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스트렝스 카드는 금전적인 면에서 내가 하기에 따라서 다스려낼 수 있다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금전적인 면에서 규모 있게 계획성 있게 지출을 잘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투자나 이런 것 있으면 투자나 문서나 이런 면에서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근차근 규모 있게 잘 감당을 하시면은 좋은 어떤 금전운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펜타클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약간 시초적인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새로 시작하거나 내지는 새로운 설레임이 있거나 내지는 새로운 궁금증이 있거나 약간의 보너스가 있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의 어떤 노력의 성과가 있는 그런 어떤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텐 펜타클입니다. 그러면은 연애적인 면에서는 텐 펜타클입니다. 그러면 이 카드는 10개의 어떤 돈을 가지고 나무 사이에서 여자랑 여우랑 있는 모습인데 이 카드는 어쨌든 금전의 성과를 의미하면서 행복한 어떤 가정의 모습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뒤에 성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혹시 이번 올해 이 지금 추석 기간 동안 사랑의 성과가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혹시나 인정을 받고 싶은 커플들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도 행복하고 사랑의 성과물에서도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은 건강은 파이브 소드거든요. 그래서 건강 관리는 조금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요 카드는 조금 사람들이 노출된 곳에 혹시나 코로나가 염려되는 의외로 지금 학생들도 많이 걸리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좀 답답하고 그리고 생활이 마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는 될 수 있으면 양자리 분들은 안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3컵입니다. 여성들과 교류하고 여성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여성들과 어떤 뭔가를 축배를 드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부정적인 거는 10컵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10컵이기 때문에 감정의 만족이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하니까 참 요것도 해석하기가 애매합니다. 자 어찌 되냐면 요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면만 조금 충족이 되게 되면 적정한 선에서 괜찮은 거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텐컵은 어쩌면은 가족끼리 다 만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다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소한 모임이 좋은 거지 다 같이 있는 거는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양자리 분들의 총문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새로운 일과 연관이 있으시고요. 그게 금전적인 면은 계획성과 규모가 있고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뭔가 투자나 이런 면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긍정적이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보너스 이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텐 펜타클이기 때문에 좋다. 성과물이 있다. 그리고 건강은 조금 노출된 곳에는 가지 말자. 그리고 이번 주에 긍정적인 측면은 3컵이기 때문에 소소하게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것은 좋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감정이 다 만족이 되는 것은 썩 좋은 것은 만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양자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운세 뽑을게요.
황소자리 분들 운세에 쏙 들어갈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은 킹 펜타클입니다. 자, 그러면 자, 금전적인 면에서 킹 펜타클은 금전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금전운이 좋은 카드예요. 이 카드는. 그러면은 다음 주에 황소자리 분들은 금전적인 면에서 궁핍한 것이 아니고 좀 만족이 되고 그리고 약간 풍요로운 그런 어떤 면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돈이 남자와 관련이 있다. 윗사람의 남자 손에서 뭔가 금전적인 어떤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금전의 어떤 만족도는 이번 주에는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진짜 금전적인 면에서도 나인 펜타클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활동적이진 않지만 내가 만족하는 선에서는 어떤 금전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것이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나 이런 면은 다음 주에는 안 하시겠죠. 아무래도 추석이 있고 이러니까. 자, 그런 면은 조금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사랑이 아니고 직업적인 면에서 소드쓰리기 때문에 칼을 맞았어요. 에이, 그러면은 직업적인 면에서 아마 보너스를 준다 했든지 아니면은 뭔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없거나 노력한 것만큼 성과가 없거나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쩌면은 내가 한 것만큼의 어떤 보상이 안 나오는 경우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플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사랑은 식스컵이죠. 자,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잔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알던 사람과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랑의 어떤 관계성이 좋다는 건데 요거는 동창생 고향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주변에 알던 사람들 요런 사람들과 어떤 사랑의 관계성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성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크게 염려 없습니다. 자, 엠프러는 여왕인데 많이 먹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래서 추석은 또 우리가 음식을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다른 거는 염려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번 주에 긍정적인 것은 끝내는 것입니다. 텐소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끝낸다, 털어낸다, 마감한다. 자, 그래서 깨끗하게 끝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에 부정적인 거는 히어로펀트입니다. 자, 그러면 나를 안내해주는 사람, 사장님, 부장님도 되고 부모님도 되고 뭔가 그런 분들이 나에게 어쩌면은 좀 서운케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이번 주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냥 받아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좀 아플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어쨌든 킹 펜타클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다. 금전에 영향력이 있다. 금전에 어떤 영향력을 가진 남자가 있다는 뜻이 되고 거기에 나인 펜타클은 금전적인 면에서는 안정적인데 그래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어떤 금전운을 의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성과가 약한 거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자, 사랑은 예전에 연인, 친구, 뭐 동아리 막 이런 것과 관계되면서 사랑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건강은 음식 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끝내는 것이 좋은 거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거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윗사람, 나를 안내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는 썩 좋은 영향력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자, 황소자리 분들, 자, 이번 주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이상하게 쌍둥이 자리 분들이 썩 안 좋아요. 저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항상 막 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은 포 펜타클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금전을 막 껴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금전을 나무 위에서 막 돈을 껴안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아끼고 절약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금전에 대한 비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돈을 껴안고 아끼고 절약하고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그냥 있는 것이 절약하는 거고, 자, 그렇게 되고 다음에 금전에 대한 비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마음을 꽁하게 닫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총운의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아마 앉으면서 아끼는 것이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나인 오브 소드거든요. 자, 그러면은 뭔가 돈에 대해서 걱정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걱정은 사실은 세 개만 하면 되는데 아홉 개의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될 거야 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아끼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투자나 이런 건 안 됩니다. 다음 주 쌍둥이 자리 분들은. 그래서 약간 세세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열심히 다스려내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렝스, 내가 책임지고 다스려내고 노력하고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어쨌든 어떤 상황을 책임지면서 다스려 나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 연애는 체리어트죠. 그러면은 그가 달려온다는 뜻이에요. 자, 움직임이 있는 거고 그가 연락이 있는 거고 움직이고 여행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연애는 움직임이 있는 카드이고 남성이 다가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혹시나 혼자 계신 연인이 없는 쌍둥이 자리 분들은 긍정적인 연애운으로 봅니다. 잘생겼어요. 자, 그렇게 되고 다음에 그 건강은 매지션 카드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다, 회복이 된다. 근데 혹시나 건강적인 면에서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망설임이 드는 것은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 카드는. 그리고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나와요. 컵 4번이 컵 4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안정적인 유지를 하는 것이 이번 주에는 좋다, 이렇게 보이고, 부정적인 것은 너무나 강한 여자의 언어나 칼이나 내지는 냉정함이나 그런 것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제 들께서 우리 여성분이 많잖아요. 쌍둥이 자리 분들 중에서 너무나 혹시나 마음을 싸늘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유화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포 펜타클이죠. 그러면 앉아서 그대로 유지하려는 마음이 이번에는 강하다, 돈을 아끼려는 마음이 강하다, 그리고 금전에 대한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 하는 것 따라서 잘 다스려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연애는 좋다. 그 다음에 건강은 별 탈 없다. 그리고 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도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망설임, 이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안 좋은 것은 너무나 냉정하게 대하는 자세, 그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자리죠? 자, 그 다음에 개자리가 되죠. 자, 개자리 분들, 자, 운세 제가 뽑아 볼게요.
자, 개자리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개자리분들의 운세 초운으로 보게 되면 세븐 소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세븐 소드는 이 카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약간은 세븐 소드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거는 세븐 소드는 소드 7번은 다 가지지 못한 마음을 의미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 가지지 못했어. 아니면은 다 하지 못했어. 다 챙기지 못했어. 그 다음에 거기다 누군가 내 거를 가져갈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드는 카드가 세븐 소드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번 주에는 뭘 어떻게 해도 다 줘도 행동을 해도 100% 만족할 수는 없는 카드가 이번 주 총운으로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화가 나거나 내지는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냥 한 70%, 6, 70%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나 마음이 안 편하거든 그렇게 넘겨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세븐 소드 카드는 그래서 주변에 내 거를 단속을 잘 원래는 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단속을 잘 하고 할 일도 점검을 잘 하고 그리고 놓쳐버리는 것이 없는지 점검해야 되고 자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주변의 내 일과 관계되면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카드가 총운으로 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나이트 펜타클은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어디에 돈 달라고 해놨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번 주에는 안 올 수도 있어요. 천천히 와요. 분명히 오기는 와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안 올 수 있고 다음 주에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금전적인 면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느 면에서는 완벽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완전하게 어떤 결과물이 오기보다는 조금 정체를 보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소드 8번입니다. 그러면은 답답함, 어떤 것을 나는 견뎌야 해.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는 추석인데도 나는 일해야 해. 나에게 주도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그대로 나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 한 주다. 요렇게 보이거든요. 요게.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연애는 템퍼런스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혹시나 연인과 멀리 있다 하더라도 소식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요런 걸 잘 전하면 돼. 내 마음을 꿍하고 닫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잘 전하게 되면 좋은 어떤 소통이 되는 서로를 이해해주는 그런 어떤 사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소식을 전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약간 건강 이 카드는 마음만 활달하게 먹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을 밝게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새로운 컵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감정으로 채우는 것이 이번 주에는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부정적인 것은 너무나 빨리 하려는 마음, 얼른 하려는 마음, 그리고 준비 없이 뭔가 임하는 마음,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놓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개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보게 되면 나는 뭔가 놓칠 수 있어. 자,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걸 잘 체크해야 해 하는 어떤 총운의 카드가 뜨고요. 그 다음에 금전은 약간 정체, 직업적인 면에서는 견뎌야 하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사랑은 마음을 전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고, 자, 건강은 약간 밝게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새로운 컵에 관심을 가져보고, 그리고 준비 없이 열정만 가지고 임하는 태도는 이번 주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자, 개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사자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청운으로 보게 되면 나이트컵입니다. 누군가의 제안을 의미하게 돼요. 자, 그럼 이동에 갈 수도 있고요. 여기 지금 달이 보이는데 이동을 어디에 내가 좋은 곳에 여기 지금 바다도 보이거든요. 좋은 곳에 이번 주였으면은 이동을 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감정적인 제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누군가의 제안, 사랑의 제안, 그리고 이것을 같이 해보자 하는 제안들, 좋은 제안이, 근데 감정적인 면에서 좋은 제안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약간의 이동,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저스티스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판단을 냉철하게 잘 하세요라는 판단을 냉철하게 잘 하세요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이익인가 저것이 더 이익인가 생각하시면서 잘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으실 것 같다. 자, 지출은 아닙니다. 투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자, 분석을 잘 해보고 임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나인 오브 컵은, 컵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감정적인 면에서 좋은 만족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컵에는 다 달이 있네요. 자, 그래서, 좋은 어떤 감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 내가 만족할 만한 성과, 그런 성과가 직업적인 면에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그녀가 엄청 생각을 많이 해요. 퀸컵이죠. 자, 그러면은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굉장히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는 카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자기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의미하는, 생각하는 카드죠. 그럼 요렇게 보면, 뭔가 제안을 하니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연애적인 의미의 카드가 떴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8개의 펜타클이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바쁘면서 약간 실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번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도 약간 실리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실리적인 어떤 판단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이동, 갑작스러운 소식들, 그거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계획되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예정되었던 것이 긍정이지, 갑작스럽게 오는 소식이나 전달 사항들은 부정적인 어떤 소식이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나이트컵은 제한이 있는 카드다. 거기에 직업, 금전적인 면에서는 분석을 잘 하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만족할 만하다. 연애는 그녀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자, 그리고 건강은 괜찮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실속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경제적인 면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자, 부정적인 거는 갑자기 돌연적으로 오는 소식들, 이동들, 그것은 좋은 결과는 아니다. 자, 사자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처녀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천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나인소드예요. 아, 이게 안 좋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 카드가 청운으로 떴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스트레스를 한 3개만 해면 될 것을 9개를 다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하고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주는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이번 주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하이지 프랙티스니까 이번 주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어떤 것에 대한 고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아니면 금전적인 면에서 남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을 수도 있다. 자, 문서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카드는 금전에 대해서 활동적이게 움직이는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거나 금전적인 면에서 많은 보상이 나오는 카드는 아니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뭔가 두 가지 어떤 생각이 많은 어떤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에이스 소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중요한 결정이 나서 그대로 실행이 될 것이다 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한 달, 이번 주에서 자, 실행이 돼서 옮겨지는 어떤 카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대로 결정력이 강한 카드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면 좋을 것 같다. 그대로 실행이 될 것이다. 라는 카드가 자, 직업적인 면에서 떴고요. 자, 사랑은 내가 주도권이 없어요. 여성분이 주도권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다. 그럼 어쩌면은 이 카드가 요렇게 조합이 될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주도권이 없고 뭔가 괴롭고 힘들어하는 어떤 카드로 보인다. 그래서 조금 답답한 한 주가 될 것 같다. 사랑에 대해서.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식스 펜타클은 크게 염려는 없는 카드예요.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페이지 컵이에요. 새로운 내 마음을 어떤 상황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새롭게 감정적인 면에서 제안을 하거나 다가오거나 그런 것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너무 딱딱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보이고요. 자, 부정적인 거는 매지션 카드죠. 자, 그러면 뭔가 굉장히 멋져 보이는 것들 아니면 너무나 언변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완벽한 어떤 모습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뭔가 완벽하게 안 해도 돼. 사람이 처음에는 다 완벽할 수 없죠. 그래서 너무나 완벽해서 뭘 하겠다는 거 그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너무나 멋져, 그리고 너무나 언변이 좋아.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총운으로 보게 되면, 나인소드는 뭔가에 대한 걱정,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고,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 상황으로 생각을 한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떤 결론이 있다. 그리고 연애적인 측면은 주도권이 없어. 답답해.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자,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은 컵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 컵에 대한 어떤 생각들, 제안들 좋은 거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퍼펙트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완성도가 높아지죠. 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나 언변이 좋거나 너무나 번지르하게 보이거나 그런 것들은 이번 주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전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전칭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카드가 너무 아름다워서 계속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10완즈거든요. 자, 그러면 힘들지만 어떤 것에 결실을 이루게 된다. 집에 다다르게 된다. 자, 석양이 물들면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힘들지만 어떤 것에 마감이 있다. 자,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그 일을 다 했어. 마감을 잘 했어.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카드가 이번 주 총운에 떴어요. 그래서 고생하셨어요라고 말해주는 카드가 이번 주에 어떤 총운으로 보인다. 천칭자리 분들은.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 나인완즈거든요. 자, 그러면 굉장히 힘써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다하여서 금전적인 면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였다고 되고, 그 다음에 영업하시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좀 바빠요. 이 카드가 왜 나인완즈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쁜 카드입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좀 많이 바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나의 노력에 의한, 나의 육체적 노동에 의한 어떤 성과와 관련 있는 분들은 좋은 성과가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에이스 완즈죠. 자, 그러면 새로운 것에 대한 시작에 대한 어떤 기미가 있다. 그래서 문서의 시작, 자리의 시작, 직함의 시작. 자, 그런 어떤 시작의 의미가 이번 주에는 우리 천칭자리 분들에게 직업적인 면에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적인 측면은 자, 킹컵입니다. 자, 킹컵의 남자는 멋있어요. 근데 킹컵의 남자는 이중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남자의 이중성을 의미하는 카드가 이번 주 천칭자리한테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건강적인 면은 크게 염려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월드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세계를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자, 이것도 끝나고 이것도 끝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편안한 모습, 내가 생각하는 금전적인 모습, 어떤 생활적인 모습
것을 내가 갖출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 주에는 하나의 완성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너무나 결정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들, 매정하게 자르는 것들, 그리고 완전히 될 거야 하는 것들은 조금 제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문제점으로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에이스 소드가 된다고 했는데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점 카드를 조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청운으로 보게 되면 텐 완즈는 내가 너무나 고생을 했어. 이제는 집에 다 왔어. 그래서 고생의 어떤 끝을 의미하는 카드가 청운으로 뜯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나의 노력에 의해서 대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것의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연애는 그분이 능력이 있고 굉장히 멋지기는 하나 이중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건강은 괜찮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완성점 결과물이 있을 수 있고, 자, 주의해야 할 것은 완전한 결과다를 끝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천칭자리 분들, 자, 이번 주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정갈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보세요. 에이스 펜타클이죠. 아,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자, 그래서 돈이 돈의 움직임을 얘기하게 되고, 어쩌면은 목적하는 돈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목적하는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진다, 돈을 가진다. 자, 그 다음에 뭔가 결과물을 낸다 까지 해서, 자, 에이스 펜타클은 결과물의 성과를 내는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좋은 결과가 이번 주에 우리 정갈자리 분들한테는 나올 수 있다. 그거는 경제적이고 실속적이고 금전적이고 굉장히 좋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오브 펜타클이죠. 그럼 여덟 개의 펜타클을 의미하게 돼서 내가 움직이는 거,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좋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금전적인 어떤 만족을 바라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한 80% 정도는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괜찮다.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페이지 펜타클은 어느 정도 보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작지만 소소하게 어떤 면에서 금전적으로 보상이 있는 카드다. 자, 보너스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정갈자리 분들 좋겠습니다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세븐 소드입니다. 자, 세븐이 아니고 세븐입니까? 세븐 오브 소드죠. 그러면은 이 카드는 이상하게 석연치 않다. 그가 석연치 않다. 이런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사랑에 대해서 놓치는 게 있지 않겠나, 아니면은 누군가 훔쳐보지 않겠나라는 카드가, 그런 생각이 드는 카드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드는 카드가 나왔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나인 오브 펜타클은 이번 주에는 좀 조용하면서 한적한 어떤 분위기로 되어 있는 것이 자, 좋다. 그래서 너무나 활동적이고, 그리고 시끄러운 것보다는
조금 한적한 어떤 뭔가 분위기에 있는 것이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는 너무나 열정, 자, 그 너무나 고집 부리는 거, 그리고 남자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측면이 되죠. 그래서 맞을 거야, 이게 맞아,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킹 오브 완즈는 나라적인 의미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나라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남자의 고집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총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제한, 실속적인 대한, 금전의 성취, 현실적인 성취 이런 게 다 되는 카드고,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보너스. 자, 그다음에 사랑은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자, 그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조금 한적하고 조금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남자의 불같은 성질, 그 다음에 너무나 권력적인 거, 고집 부리는 거, 그 다음에 문서, 나라에서 오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부정적인 작용이 이번 주에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정갈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자, 사수자리 분들, 자, 운세 뽑을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이 자, 여기에 총운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다른 거는 괜찮은데 총운이 이게 석빌러예요. 쓰리 오브 소드거든요. 자, 그러면 칼을 맞은 거죠. 자, 심장에 칼을 맞았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사람을, 가족을,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맘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마음이 좀 아플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마음에 일단은 철갑을 두르고 좀 덜 아프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플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금전 킹 펜타클이죠. 자, 그러면 금전적인 성취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 자, 그래서 뭔가 바라시는 대로 금전적인 투자나 들어오는 거나 이런 면에서는 다 성취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세븐 오브 컵이거든요. 자, 그러면 용을 타고 어디를 오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많으면서 약간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굉장히 선택 사항이 많으면서 이번 주에는 뭔가 고민하는 어떤 것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사랑에는 파이브 완즈죠. 그러면은 경쟁자, 시끄러움, 주변에서 말이 많음 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브 오브 완즈가 뜰 때는 주변의 말을 너무 들으면은 사랑하는 연인들은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를 두고 주변에서 뭔가 말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혹시나 결혼의 정년기거나 아니면은 사랑하는 분들은 조금 연애 때문에 마음이 어쩌면 아플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은 텐소드기 때문에 뭔가 회복의 기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마감을 의미하는 거라서 아프신 분들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카드는 어쨌든 뭔가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스트레스를 주의하시고 어쨌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 이번 주 좋은 점은 냉정하고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잘 알아보고 냉정하고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잘 판단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부정적인 거는 나의 윗사람, 안내자, 가족 이런 사람들이 이번 주에는 부정적인 작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때때로는 가족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런 경우가 어쩌면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쓰리소드는 마음이 아플 수 있다. 이번 주에 그렇게 되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고 연애는 우리를 두고 말이 많은 거고 그다음에 경쟁자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건강은 끝. 자, 그런데 스트레스를 주의하자. 그 다음에 이번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이번 주에 부정적인 작용은 가족, 나의 안내자, 나를 묶는 틀들 그런 것들이 조금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가 되죠.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염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8 of 펜타클이 떴거든요. 8개의 펜타클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8개의 펜타클은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공부를 할 것이고 장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나의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자격증을 위해서도 노력을 할 것이라는 카드가 총운으로 떴어요. 그래서 추석이지만 멈추지 않고 뭔가 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카드가 총운의 카드로 떴어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는 어떤 모습의 카드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킹 오브 완지기 때문에 문서운, 자, 그리고 위에서 주는 것들, 그 다음에 보너스죠.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금전적인 수익으로 그리고 결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문서적인 게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3 of 완즈입니다. 자, 그러면 기다려요. 어떤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야 생각하면서 어떤 것을 기다리는 과정에 있는 것이 직업적인 어떤 것이 된다. 아마 추석이 지나고 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를 기다리는 한 주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남녀가 같이 있음으로 해서 행복한 어떤 연애운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안아주고 서로 행복해지는 그런 연애운이다.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은 더할 수 없이 좋네요.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은 괜찮아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퀸 오브 소드는 여성의 어떤 판단력과 좌우된 어떤 것이 되고 그리고 혹시나 이거는 그래도 호흡기 질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감기 이런 거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것은 여성 카드가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여성의 어떤 생각들, 여성이 안내하는 것들, 엄마가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긍정적인 작용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뭔가를 얘기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촉이 있거나 직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작용이니까 그것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자, 이게 파이브 소드거든요. 그러면 칼을 맞은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칼 세 개를 가져가 버리고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마음이 아플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약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 마음 아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8개의 펜타클. 그래서 뭔가 내가 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계속 노력해 나가는 그런 어떤 카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문서, 나라, 그리고 윗사람, 조금 더 큰 것들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기다림이 있고, 그 다음에 연애는 좋다, 건강은 호흡기 질환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여성, 엄마, 그리고 여자의 감각들, 그것이 긍정이고, 부정적인 작용은 어쩌면 좀 나는 이번 주에 마음이 좀 아플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좋아야 되는데.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킹 오브 소드입니다. 자, 그러면 뭔가 결정이 나서 이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권위자이면서 뭔가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실력이 있으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잘 처리해 나가시는 분을 상징한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어떤 결론이 나서 실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결론이 나서 실행이 될 거야 라는 것이 총운의 카드 뜻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페이지 오브 컵은 금전적인 면에서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은 완벽한 결과물은 아니고 약간 제한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8개의 칼이거든요. 그러면은 까마귀가 날아오든지 날아가든지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이번 주에 아마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좋습니다. 연애는 이루어져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카드입니다. 이거는 성에 대한 개념도 좀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루어져서 사랑하는 사이가 될 것이다, 사랑한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요게 조금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물병자리 분들은 건강에 대한 어떤 지금 주도권이 없고, 거기다가 조금 답답한 뭔가 것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훌륭한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해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어떤 생각을 물병자리 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어쨌든 답답한 어떤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혹시 코로나와 관계 있는 분들은 물병자리 분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새로운 어떤 제안,
새롭게 다가오는 감정적이게 나한테 말하는 것, 그것은 긍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부정적인 거는 뭐냐면, 너무 금전적인 면에서, 내 거만 주장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내 거야, 내 거만, 내지는 지켜야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긍정적인 작용이 이번에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조금 같이 아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킹 오브 소드는 결정인, 결정권을 가진 능력이 있는 어떤 남자와 연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제안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사랑은 이루어지는 거고, 건강에는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새로운 것의 제안, 긍정. 자, 그 다음에 너무 내 것만 아끼려고 하는 거, 내 거야. 이런 거, 좋은 작용은 아니에요. 자, 물병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무슨 별자리죠? 자, 물고기 자리가 되죠.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여성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처음으로 보게 되면 나인 오브 펜타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카드는 9개의 돈을 가지고 자, 호랑이와 같이 여자가 딱 안정된 모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보장된 안정된 어떤 것을 상징하지만 약간 마음은 조금 적적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어떤 현실적으로는 안정되면서 뭔가 편안한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면서 약간은 뭐라 해야 됩니까? 외로움을 상징하는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히어로판트라서 뭔가 나를 이끄는 안내자, 자, 그리고 윗사람 과 관련이 있어서 아마 위에서 준다 하는 것들 이런 것과 집안과 아버지와 그리고 사장님, 부장님, 윗사람과 관련이 있는 어떤 금전적인 어떤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은 감정을 가진 서로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어떤 좋은 직업운이 물고기 자리 분들에게 보이고요. 자, 연애적인 측면에서 3컵은 좋기는 한데 자 그러면 혹시나 집안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3컵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둘이만 연애하는데 여자 3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약간 찝찝함이죠. 그래서 3컵은 여성과 만약에 우리 청춘들 젊은이들은 이 카드는 썩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우르르 많은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내 연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컵은 같은 여자 3명과 관련 있는 어떤 사랑의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깨끗해진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끝이다. 자, 그래서 건강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9컵. 자, 금전적인 면, 감정적인 면, 어느 면에서는 나는 이번에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좋을 순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갑자기 움직이는 변화들, 소식들, 이런 것은 부정적인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번 주에 물고기 자리 분들은 좀 될 수 있으면은 안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나인 오브 펜타클. 자, 그러면 뭔가 안정적이고 조금 적적하지만 편안한 어떤 총운의 카드가 집안에 있는 그리고 전원에 있는 그런 총운의 카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윗사람과 금전적인 면에는 관련이 있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동료와 마음을 잘 나누는 거.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좋기는 않아. 여자 3명이 보인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자, 근데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감정의 어느 선은 만족. 자, 그리고 갑자기 움직이는 것은 뭔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소식 오는 것도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까지 운세를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가 맨날 보는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우리 남한을 가지고 우리가 타로카드로 지금 자 보고 있죠. 자,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란가 모르겠는데 자신 것만 다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우선은 또 한번 제가 뽑아 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남한의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자 총운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총운. 자, 그 다음에 정치, 외교, 경제. 자, 그 다음에 보건, 날씨까지 이렇게 볼게요. 날씨다. 아, 그러면 날씨, 보건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총운으로 보게 되면 우리 2020년 9월 28일에서 10월 4일까지 우리 나라 운세죠. 남한 나라 운세를 보게 되면 킹 오브 소드입니다. 여성의 결정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여성의 칼과 여성의 결정력과 냉정한 결정력과 관련이 있는 총운의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여자와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적인 면에서는 파이브 펜타클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금 그 경제 자금 있잖아요. 경제 자금 요거 지원 요런 거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하는 돈 막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과 정치는 약간 지원 금전적인 면의 어떤 지원 요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외교적인 측면은 저지먼트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외교적인 어떤 모습은 심판 누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이런 판결들이 있잖아요. 이런 판결들과 자 외교적인 측면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외교 그 다음에 경제는 자 여기도 금전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경제는 뭔가 어느 것은 잘 되고 있다. 어느 것은 괜찮다라고 또 나올 것 같고 아니면 어쩌면 추석인데도 일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조금 부각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측면으로 갈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날씨는 자 데스 카드이기 때문에 데스 카드는 이게 날씨를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게 뭔가 메어간다 데스 카드 데스 카드가 날씨의 데스 카드는 이거는 참 애매하네요. 날씨의 데스 카드라. 어떤 것에 애여간다. 아, 날씨의 데스 카드는 날씨에 자, 한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데빌로 생각을 했습니다. 날씨가 나빠졌다가 비가 내렸다가 아마 확실한 어떤 변화점이 있으면서 다음 주에는 맑고 그리고 한 번은 비가 내리고
그런 어떤 중요한 변화점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자 건강적인 측면은 헐미 카드니까 아직 등불을 켜고 길이 안 보이죠. 그래서 코로나는 아직 길이 안 보일 것 같다. 헐미십니다. 계속 고민 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저 카드가 사실은 세 개나 떴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마 조금 중요한 일이 다음 주에는 있을 것 같죠. 거기에 여성의 어떤 일과 관련돼 있고 그런 것과 어떤 관련돼 있고 메이저 카드가 이렇게 떴기 때문에 조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2020년 9월 28일에서 10월 4일까지 별자리별 운세와 우리나라 운세를 말씀드렸고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어쨌든 한가위만 같아라가 있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